무더운 더위가 한층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엊그저께 기타 인트로 할 때도 이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시기에, 그렇죠?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약간 선선한데? 이런 느낌이 싹 들기 시작했죠. 밤에 26도까지 떨어졌어요. 네. 25도, 26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나가면은 오, 약간 이렇게 살짝 한기 네. 도는 느낌 정도. 깜짝 놀랐어요. 네. 34도였거든요. 대구가 34도, 35도였거든요. 밤에 26도예요. 그렇죠. 열대야를 그래도 이제 지나갔다라는 건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요새 비가 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비가 사 그치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 살짝 쌀쌀한 느낌 드는 그런 초가을 날씨로 접어들게 될 거고요. 저희 옷만 봐도 그렇잖아요. 벌써 지금 안에 기모가 벌써부터 이제 팔이 긴 거에 긴팔 네. 긴바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희만 그래요? 아재들 조금 추워서 내복 입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름 여러분들 버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환절기 슬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더운 거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반바지 반팔 입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새벽에 막 이렇게 추울 때 뭐 이렇게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갑자기 찬바람을 딱 쐬면은 이제 크게 또 환절기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를 타면 습관적으로 이제 에어컨을 켜잖아요. 근데 사실 안 켜도 되는데 지금 자꾸 켜게 돼요. 맞습니다. 네, 약간 이게 버릇처럼 더울 거야. 네네네. 저도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에어컨을 켰는데 켜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죠. 이 에어컨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껐는데 맞아요. 원래 지금 이 시간에 나올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2시잖아요 맞아요. 나와가지고 뜨거워라 그래서 아주 19도로 맞춰놓고 맞아요. 풀로 풀어놓은 다음에 진짜 도착할 때쯤 이제야 진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아까 24도인가로 잠깐 틀어놨는데 별 필요 없겠네 이러고 끄고 네 이렇게 정말 야 사계절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격이 배릴 수밖에 없는 기후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원래 성격이 그랬던 것 같은데 날씨 탓이라도 좀 네 네, 여러분들 날씨 탓하고 사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름의 끝자락에 저희 또 어쿠스틱 타임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식 반 어쿠스틱 반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쿠엔카 소개해드리고 네. 쭉 지금 훑어보고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제 좀 가격대가 좀 저렴한 쪽으로 할 때에는 사실 쿠엔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좀 독특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막 무슨 메이드 인 스페인임에도 불구하고 막 스페인 야마하 매장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맞아요. 정도로 네. 굉장히 그냥 무난무난하고 딱히 무슨 어떤 이국적인 정취라든가 이런 거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맞아요. 그냥 깔끔하게 잘 만들어낸 공산품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70만원대, 79만원짜리로 올라오면서 약간 좀 향기가 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확실히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169만원짜리가 나와요. 확 올라가네요. 여기서는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는 만큼 사운드가 좀 달라질까 했는데 네, 확실히 달라집니다. 네, 이거를 오늘 좀 기대를 하고 들으시면 쿠엔카의 지금 저가대 모델에서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오늘 좀 새롭게 느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5C 아직까지는 무난한 가격대에 있습니다. 79만 2천 원이고요. 메이드 스페인 101cm 전장 가지고 있고 스펙 살펴볼게요. 솔리드 레드 시더탑이고요. 바디가 라미네이티드 지르코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렸었죠. 지르코테. 이게 보코테의 사촌뻘 되는 그런 나무인데요. 지르코테가 무늬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네. 가운데 그런 까만 무늬 그 주변으로 허연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확, 네, 가운데에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재단하느냐에 따라서 저 가운데 있는 저 허여멀건한 저게 사이드로 올 수도 있고요. 저게 저렇게 가운데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귀퉁이거든요. 귀퉁이를 맞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귀퉁이를 맞춰서 저런 무늬를 낸 건데 나무 자체가 저게 이렇게 단면이 있으면은 이 겉면이 저런 형태이고 맞아요. 안쪽이 새까맣게 저렇게 무늬가 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에 인디안 로즈우드입니다. 너트너비는 52mm, 스케일 길이 650mm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죠? 지난 시간 우리 무슨 부였나? 제가 이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워낙에 소소한 이제 단판 자리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또 퍼펙트 나와줘야 또. 그게 정신 차리지 그냥. 99요. 어딘가요? 9플 잠깐만요. 3, 7플레 여기. 네, 우리 꾸엔카가 저기가 없어요. 포지션 마크가 없어서 86이요. 7플레 86입니다. 99, 86. 자, 오늘의 첫 무게 대전. 이렇게 가볍나? 대박. 가볍죠. 너무 가벼워요. 네, 무게 어때요? 46까지 내려간다고? 80이요? 에이. 에이. 어쨌든 나네. 18 차이 나고 저는 16 차이 납니다. 아. 야, 근데 80은 진짜 야, 그렇게까지 높게 쓸 줄 몰랐는데 저도 좀 많이 적게 쓰긴 했네요. 어쨌든 둘 다 엄청나게 터무니없는 네, 탄착군과 굉장한 차이로 제가 1승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1.62예요. 0.02 차이로 이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대단하게 이긴 것도 아니에요. 6. 아. 어, 나 4-4 썰라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1.62라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어서 가볍네. 저희가 0.2 완전히 흐트러졌었네요. 네. 자, 사운드 진짜 가볍네요. 네, 그렇습니다. 1승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때요? 아직까지는 그 저희가 쿠엔카를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무난한 느낌, 그 언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냄새 정도 맡을 수 있을 정도?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40R 모델이란 거니까 지금 가격이 같은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40R 그리고 지금 45C인데 네, 둘 다 79만 2천 원이고요. 이게 인디안 로즈우드 그리고 라미네이티드 지르코테 이 바디 차이에서 오는 예, 그리고 지판은 에보니에서 인디안 로즈우드로 바뀌었네요. 이런 스펙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사운드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무난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조금 다른 거는 이 그전에 했던 모델들 잡을까요? 네, 이게 쿠엔카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게 쿠엔카 10이었잖아요. 쿠엔카 10 49만 5천 원. 이게 뭐 메이드 인 스페인이긴 해?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었던 네 49만 5천 원. 그 기타에 비해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10과 이 45C의 차이 이거보다 훨씬 큰 차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운드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비교를 하시면은 이 재미있는 쿠엔카의 레벨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45C 모델 이렇게 사운드 들어보셨고요. 뭐 다 들을 게 없네요. 연주 네. 바로 듣고 오시죠. 네. 이거 뭐 하시죠? 비치 파라다이스? 비치 파라다이스. 네, 비치 파라다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무난무난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40C랑 비교를 40R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대단한 차이를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에보니에서 로즈우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이 스펙표를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느낌. 네. 네. 그리고 사운드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 로즈우드하고 지르코테의 그런 사운드 차이도 이게 목재에서 오는 차이인지 아니면 같은 모델이라도 뽑기만 조금 다르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는 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기도 하고요. 무난하고 깔끔한 느낌은 일맥상통하고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야마하의 향기를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 일본. 결국 뭐 계속 일맥상통하는 한 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펙의 차이는 문서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귀로 싹 들리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요. 네, 맞아요. 그냥 뭐랄까 사운드를 이렇게 듣는 것도 듣고 나서 비교를 하는 것도 진짜 눈앞에서 이거 듣고 자 이거 이렇게 해야지 뭔가 약간 차이가 나나 이러지 그냥 이미지로서 기억을 하자면은 정말 차이를 아예 못 느낄 정도의 그 정도의 베리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7.5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과 거의 들을 때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퀄리티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수는 내려간 거죠? 그 뭐랄까 저랑 같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같을 거예요 아마. 쿠엔카라는 어떤 브랜드가 또 이제 메이드 인 스페인이고 또 새롭게 맞아요. 등장하는 또 어떻게 보면은 신성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시장에 새로운 어떤 또 경쟁의 불씨를 지펴줄 만한 그런 대단한 브랜드이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스페인사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컸죠. 메이드 인 스페인이라는 게.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40R을 했을 때 뭐 기대는 살짝 못 미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한 퀄리티 충분히 갖고 있다 해 갖고 그 점수를 줬는데 근데 이 연속으로 그게 나오니까 이걸 기대한 건 아닌데 해서 그렇죠, 오는 맞아요. 약간 2연속에서 약간... 오는 그 약간의 아쉬움이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이 45C에게 덤태기를 씌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기타의 퀄리티 차이는 나지 않는데 그냥 괜히 뒤에 나와서 더 큰 실망감을 우리에게 네, 맞아요. 네, 주었기 때문에 0.5를 그냥 손해를 본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기분을 떠나서 그냥 동일 선생에다 놓고 말씀드리면 그냥 8.0, 8.0 네. 예, 똑같이 그런 건데 그냥 쿠엔카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한 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소 아쉬운 거죠. 또 아쉽네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70RA 169만 2천원. 이거 기대 한번 해볼게요. 오히려 이쪽이요 네. 가격이 확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그런 그 바람을 더 만족시켜줄 수도 있다 물론 네. 기대를 더 충족시켜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돈을 좀 더 받더라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냥, 차라리 차라리 그런 그게... 가성비의 밸런스가 더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쿠엔카의 또 기사회생을 또 한번 사실 기사회생이라고 하기에도 그런 게 8.0, 7.5가 나쁜 점수가 아닌데 맞아요.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거죠. 그 정말 안 좋을 때 6.5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죠? 네. 6도 나오고 뭐 5도 나오고 뭐 그렇긴 한데 그냥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RA 모델. 근데 확실한 건 아까 녹음을 받았을 때 소리가 정말 좋긴 좋았거든요. 저도 네.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쿠엔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